우리 코식이 말하는 거 듣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치면 다 나옵니다. 자, 우리 뚜뚜랑 코식이 만나봤고요. 이번에 왼쪽을 보시면 신비로운 동물 백사자가 있어요. 화이트 라이언이라고 하죠. 라이언! 우리 백사자 전 세계에는 약 300마리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선 오직 이곳 에버랜드에서만 만나볼 수 있어요. 보기만 해도 행운이 찾아온다니까요. 많이 많이 보시고 행운 가득가득 담아가세요. 에버랜드 고기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키가 큰 기린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기린 태어났을 때부터 저렇게 키가 컸을까요? 컸습니다. 약 180cm라는 큰 길을 가지고 태어나 더 저러면 아파트 2, 3층 높이 5, 6m까지 자라요. 우리 기린은 잠시 후에 좀 더 가까이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오른쪽 강점을 보시면 우리 귀여운 고니가 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은 왕자입니다. 잘생긴 남자친구예요. 우리 선생님 남자친구 만나보고요. 이번에 그럼 왼쪽을 보시면 이쁜 여자친구입니다. 백화예요. 우리 백화 왕자 만나봤고요. 우리 이번에 저기 건너편에 있는 우리 아프리카 사과 만나볼게요. 갈기가 있으면 수컷, 갈기가 없으면 암컷이에요. 떠서 갈기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암컷에게 인기가 많은 아주 잘생긴 사자입니다. 저쪽은 사파리월드예요. 다양한 육식 동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파리월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이번에 굉장히 작고 귀여운 친구 만나볼 거예요. 누굴 것 같아요? 하마?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물초새가 등장을 합니다. 물초새, 오, 가짜예요. 가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물초새를 만나봤고요. 자, 이제 우리 차, 우리 맨 차로 멘트합니다. 앞에 손잡이 꽉꽉 잡아주세요. 이제 왼쪽을 하마 보면서 올라갈게요. 하마 안녕. 신기하게 단 하루도 입을 닫은 적이 없는 친구입니다. 하마 안녕. 자, 우리 차는 그날 맨 천이 브레이트 서머나족으로 올라왔어요. 서머나족에서 만나볼 첫 번째 친구 로스트밸리의 소지섭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오른쪽에서 등장합니다. 잘생긴 일러드. 안녕. 얼굴은 사실 몸은 소인 소과 동물이에요. 우리 일러드 달리기는 느리지만 약 2.5m를 제자리에서 뛸 수 있는 높이뛰기 선수입니다. 우리 선생님 일러드 만나봤고요. 우리 이번에 기린한테 먹이를 줄 건데요.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린이 가까이 다가온다고 해서 손들바닥만 들어가나 큰 소리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쵸. 우리 손님 여러분 손 다칠 수 있어요. 반드시 예쁜 눈과 카메라 렌즈로만 사랑해주세요. 우리 손들은 다 창문 안으로 나와주세요. 포티야. 포티야. 우리 손들은 다 창문 안으로 넣어주세요.